대준호, 읽기 아니에요? 단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뭐 읽기든 단어는 다 턴. 똑같아요. Turn. Turn.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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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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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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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to. Jump into. Jump into. 자, 그럼 단어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섞어서 읽기. 자, 시작하겠습니다.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무슨 뜻일까요? careful의 뜻은? Careful 옷. 어? 아, 지저분한. 아, 그래요? 페스티벌, 페스티벌, 코,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예, 뭐예요?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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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예, 그럼 다시 돌아갔어. 그럼 be careful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when you say의 뜻은? 네가 있다. 어? 네가 있다야? say가 무슨 뜻이야 이것도? say가 무슨 뜻인지 뭐 필요한 건다 모르고 있네. 매, 아니, 아니, A lot of, a lot of. 단어는 아는데 그걸 문장 속에 있는 걸 단어의 뜻을 물어보니까 모르네? 이상한 현상이다, 그렇지? River, river. Then, then. Scream, scream. When. When?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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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Become. Become. May. 양념치입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사용되는 Until 뭔 뜻이라고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Until.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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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은 뭐뭐 해도 된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건데.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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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가 뭔 뜻이라고요? 웃다.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Careful. Careful.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뜻을 보고 영어는 아는데 영어를 보고 우리말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be careful은 뭔 뜻이겠어요? 조심해라. 그래, careful이 뭐라고요? 조심해라. 그래, 조심해라. 그럼 when you say는? 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say가 뭔 뜻이에요? 말하다요, 말하다. 그럼 you say는? 네가 말하다. 네가 말한다. 그럼 when you say는? 네가 언제 말하다. when의 뜻이 뭐였죠? 언제. 언제란 뜻도 있고 또 어디. when의 뜻이 두 가지 가르쳐줬는데 언제란 뜻도 있고 또 뭐였어요? 두 번째 뜻은? 할 때. 네가 말할 때. 그럼 when you say의 뜻은 뭐예요? 네가 말할 때. when do you say는 무슨 뜻일까요? 네가 말하다. do you say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말하다. do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한다. 아, 그래? 그럼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네가. 유 like 무슨 뜻인지 몰라요? 유는 너고 like 는 좋아한다. 유 like 는 네가 좋아. 네가 좋아한다. 어?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그럼 do you like 는 뭐였어요? 네가 좋아하다. you like 하고 뜻이 똑같아요. do you like? do you like chocolate? 네. do you like 네가 chocolate? 네가 좋아하니? 그래. 뭐 여태까지 뭐 배웠냐 묻고 답하기 할 때 맨날 어? you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이니까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한다 그럼 you like 넌 좋아한다고 do you like 넌 좋아하니지 그러면 you say는 넌 말하다 네가 말을 한다고 do you say는 네가 말하니 네가 말을 하니 그럼 when do you say는 네가 말 내가 when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뭐하고 뭐 언제와 할 때 내가 언제 말하니? 그래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when의 뜻은 언제가 되고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 이거 묻지 않는 말 이게 왜 묻지 않는 말이죠? you say의 뜻이 뭐니까? 네가 말하다 네가 말한다니까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 그러면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을 때 when의 뜻은? 할 때 그럼 when you say의 뜻은? 네가 말할 때 when do you say의 뜻은? 네가 말 아니 언제 네가 말하니 언제 넌 말을 하니 그러니까 when 뒤에 묻지 말, 않는 말이 왔으니까 you say는 네가 말하는데 when you say는? 네가 내가 말할 때 I want some tomatoes 나는 원하다 토마토 썸의 뜻은? 썸의 뜻은 원 약간의 스페인의 네가 스페인에서 나 토마토를 좀 원해 라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요?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뭐라고요?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So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사람들이 may의 두 가지 뜻.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자, 준호는 단어 세트를 다시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몇 번이었지? 저 1회 2일걸요? 자, 암기 학습 이렇게 하고요. 의미 제시가 아니고 단어 제시로 하시고요. 셔플 모드에서 얘들 뜻 읽고 메이라고 읽고 뜻이 뭔지 맞추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틀렸으면 이렇게 별표 하시고요. 맞았으면 이렇게 한 상태로 넘어가면 되겠죠. Careful.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민. 네.